호구자. 침입자들에게 도달하라. 등인하지. 보석을 장착합니다. 자유행동. 아쿠아마린. 크리스탈 수호를 얻습니다. 방어도를 삼았습니다. 두번 강타. 두 번째 강타를 얻습니다. 포켓에 있는 카드를 두 번 쓸 수 있구나. 웅크리기 카드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석을 장착해 보석의 효과도 존재하는 고유 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비를 10만큼 남깁니다. 무비모드 예시 3 방어도 10 방어도를 잃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수호구자인가? 양자 엘릭서 정지장 슬롯을 3개였습니다. 3장 중 1장을 3번 골라 정지장에 넣습니다. 정지장 카드는 비용 플러스 1만큼 대기합니다. 대기 횟수가 0이면 0인 상태로 가져옵니다. 정지장에 있는 카드를 가속합니다. 엥. 드로폭망. 니가 들어가면 어떡해. 씨. 나와 빨리. 니가 거기 들어가고 있네. 수비 모드라면 전체에게 피해를 줍니다. 아니면 대비합니다. 뜨든 메터 시작 시 크리스탈 다노를 얻습니다. 있는 힘껏 조각상을 부립니다. 크리 아쿠아마린 피해를 7번 주고 가속
카다나를 정지장에 넣습니다. 왜? 카드를 왜 정지장에 넣어야 되지? 카드를 왜... 이용이 영인 어지러움을 얻습니다. 완벽해. 네터 시작 시 인공물이 없다면 인공물을 잃었습니다. 두 장을 정지장에 넣습니다. 보급형 두루마리를 넣습니다. 방어도만 큰 피해를 줍니다. 정지장에서 벗어날 때 22 피해를 줍니다. 소멸. 보석을 모두 소멸시키고 보석 하나당 10의 피해를 줍니다. 몸박. 나 죽어. 웅크리기가 웅크리기를 못 뽑았네. 딜. 유. 데뷔를 3 합니다. 인공물을 잃었습니다. 영혼을 300 얻고 질척임을 3장 받습니다. 야, 뭐야 하나도 하기 싫어. 아니 100원에 이딴 쓰레기 왜 먹는데. 그래도 알파보다 좋네. 노란 슬라임을 후려줍니다. 슬라임은 바로 터져버렸습니다. 부작위 3장을 방문합니다. 내 덱에 저주 그만 쳐넣어. 명속의 폭풍.
어이, 돈이 없잖아. 행동인데. 실수. 째깍할 때 힘을 얻습니다. 제깍제깍. 바로 쪼그라들었네. 약해요. 때깍할 때 방어도 8, 힘을 1 얻습니다. 방어하면 1 에너지. 정말 끔찍하군. 가속을 세 번 합니다. 다시를 얻거나 데빌. 우와. 난디. 헛. 아니 이벤트가 너무 쓰레기같이 나와서 저주 좀 그만 쳐넣어 미친. 아유, 저주받은 게임. 아니, 바닐라에서는 지멋대로 저주 얻는 거는 저거밖에 없는데. 그레블린 돌리기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아우 저주 진짜 준의 천원네.
시작 유물 효과 내용. 카드를 하나 제거하고 5석을 얻습니다. 좋네. 한 턴 지날 때마다 지속 효과입니다. 크리스탈 난도를 얻습니다. 좋은데? 좋은데 끼울 데가 없네. 두 번 강 다 부숴버릴까? 마음에 드는 카드가 많이 없다. 악냉이. 길이 너무 약해요. 아이씨, 뜨고 쓸 걸. 버순이네 이거. 그래도 잘 잡았다. 펜촉 루비 힘을 2 얻고 끝날 때 2 읽습니다. 루비 강화 웅크리기는 선택해서 넣을 수 있네. 선수한 남자의 영혼을 뽑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기습을 안 돼. 왜 너야?
아이더 캐틀벨 프리즘 빔 피해를 4만큼 4번 주고 이번 전투 동안 피해 횟수가 감소하고 강화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4, 5, 6, 7, 8, 9, 10 타격감 오지겠네. 센가? 약한가? 인공물 가져와. 하나 뽑습니다. 소켓이 두 개입니다. 여기에 뽑습니다. 몇 개만 꽂아 넣으면 바로 게임 퍼지는 듯. 강냉이 3스택 정지장 슬롯 아시를 얻는 보석. 아 근데 이것도 일러스트 공들였네. 아시도 딜 엄청 세긴 한데 대편쪽 정지장의 카드가 있다면 에너지를 얻습니다. 고기 아이 쓰레기가 아이야 이 카드가 정지장에서 벗어날 때 방어도를 3 증가시키고 비용을 1로 만듭니다. 뭐지? 좋은 것 같은데 아닌가 별로 안 좋은가. 으아 힐 좀 주쇼. 모르겠네. 상태 이상 어떻게 무식하게 마이너냐.
왜 이렇게 세요, 아클? 자자. 아, 뭐 딜 펌핑할 거왜 이렇게 없냐? 막판 이면 꿀잠 보성 뭐 받았어? 크리스탈 수호 보석 잘 뜨면 그때는 쓸것 같은데 정지장이 너무 쓰레기 같은데 전에도 정지장 이렇게 쓰레기였나? 전에 할 때는 겁나 하품 나오는 캐릭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개 좋은 보석 떴다 한 장 뽑습니다 한 장 뽑습니다랑 한 장 아니 에너지 없습니다 이걸로 사기 쳐야 되는 캐릭터 아닌가? 아이 딜 센 거 좀 줘봐 일찍 누하게 에메랄드 아쿠아 마린 이거 두 개 기본 카드에 박자 턴 종료 시 한 장을 정지장에 넣습니다. 요거는 괜찮아 보이네. 이 너무 없어 일고자 야속합니다 아룬다 어이, 돈이 없잖아. 아야. 돈이 없대.
이제 불 가서 보석 박으면 밸류 좀 오를 듯. 와 북할 세 마리 모두 이용합니다. 는 아니고 안쓰러운 이제 두 번 강타 조금 괜찮아졌네. 불절광선 프리즘빔 보스 이펙트는 최근에는 모든 캐릭터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보석 황수정 황수정씨 에너지 보석 근데 지금 슬롯이 안 남네. 보석 활용 이딴 거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역전체 힘을 이감소시킵니다. 머리 치워 밸류 떨어져 와 정지장의 골칫거리 보석 하나당 방어도를 이었습니다. 에너지 없습니다는 모르긴 몰라도 없습니다에 넣어야지. 리즌비 인공물이 매우 중요한 캐릭터이다. 서보는 지가 써놓고 공원은 내가 먹고
포도 무료 나눔 디팩트. 아, 포도 너무 잘 익었는데 저거 맞으면 미국 가겠네. 어둠 돈 받아 죽었죠? 헌 시작 시 가속합니다. 세 종류 중 한 가지 패키지를 얻습니다. 펌탑의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소멸되는 비용 영인 스킬카드 3장입니다. 뭔데 그게? 그렇군요. 대비를 20합니다, 소멸. 가자. 대장이냐 트롤 라베냐. 트롤 라베다. 라베 라베다. 오우 쉣. 더블 황수정. 아니 슬롯 없는데 보석만 3개 됐네. 미쳤다. 큰일났다. 죽겠다. 아니 슬롯 좀 줘요. 아니 아 그래 슬롯 좀 줘요. 슬롯 좀 주시오. 얘를 10번 줍니다. 뭐야? 버그 아니야? 얘를 10 줍니다, 그치? 5타인 듯. 5타지, 아닌가? 5타 맞겠지. 이 안에. 보석 기믹은 재밌긴 해. 뽑습니다, 소켓. 뽑습니다에 소켓 달린 거 없냐? 새로운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로 임시힘 인시민첩 들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떠줘 떠줘. 복합받 고구마 껍질 개잘 까네. 성공.
아니 소켓 소켓 괜찮은 카드 제발. 아니, 괜찮은 놈으로다가 줘봐. 야 마지막 기회인데. 에임 상태 어? 괜찮은 뽑습니다. 그 카드 없나? 뽑습니다. 어? 에반데 로켓 하나도 없는데 보석 또 먹으면 개판 나는데 내 참을 수가 없네. 이걸 어떻게 참냐? 방금 투구를 낀 이상한 푸른색의 인간 형식물이 크게 미소 지으며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위협한다. 성직자 살려. 알아나 버렸습니다. 으아악! 대도전 한판 뜨자. 내 친구의 돌림판을 어디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봐라. 인정 못해 이 눈치기. 드로 망했네. 어쩌지? 근데 드로가 망할 만하지. 드로가 망하는 이유는 되게 안 좋기 때문이지. 이 돌림판은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허경은 카드에 꽂기 전에 페널티 없다고 봐도 되겠네. 이상한 장점이구만. 꼬파 힘 민첩을 사 얻고 이번 턴이 끝날 때 힘과 민첩을 사 잃고 모든 해로운 효과를 감소시키고 소멸입니다. 보석 하나당 방어도를 사 얻습니다. 그래 일로와. 깡깡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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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카드 완성. 오예 유물.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팔방어 2에너지 한 장 뽑기 되냐. 당근 빠따 쓰죠. 봐.
당근 받아 주시고. 강해졌다. 방어도가 20 이상이면 대비를 10하고 가시를 이었습니다. 더 좋네. 아예 수비덱으로 갈까? 얘네들은 소켓 없어서 좀 아쉽네. 힘덱으로 가려고 얘네들 집었는데 그냥 이대로 방어도덱 나서 깨시덱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깨시 킹시덱 어린 스네코 어서. 아 어른 스네코 나왔는데. 벌써 이렇게 컸네. 많이 컸네. 근데 다 컸어. 뭐야? 왜 이래? 오닉스 에론 효과를 일감소시킵니다. 매우 운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예시만 잘 얻으면 더 좋겠군. 토르말린. 아 토르말린 각인데. 근데 너무 많은데. 그렇지. 투머치 보석 슬롯을 먼저 얻고 그 다음에 보석을 얻도록 하자. 내가 나한테 총 쐈어. 공격 카드로 공격당할 때마다 허밋은
왼쪽에 있는 카드를 버리고 하나 뽑습니다. 여섯 번 발동하면 힘을 얻습니다. 그렇군요. 아, 소가. 엉지장 진행 중. 광고 4개? 용. 아니, 때릴까 말까 때릴까 말까 할 때 그냥 내가 때리면 못 때리네. 어접해. 세다. 해론 효과를 제거합니다만 조금 더 넣으면 되겠다. 소가. 아, 소가. 얘를 10주입니다. 보석 효과를 3번 발동시킵니다. 와, 이거 겁나 좋네. 근데 이 코면은 이 코라서 애매하네. 아씨, 갖고 싶다 이거. 정지장 슬롯을 두 개 잃어버립니다. 안 돼. 이번 턴에만 가장 비용이 높은 카드에 비용을 낮춥니다. 블리트 잡으러. 뭐야? 뭐야? 해론 효과를 3번 감소시킵니다. 이거 천천히나 찾아볼까? 아, 아이, 끝. 보스 카드 개맛 없어 진짜. 아이, 됐. 보석 빼는 거는 이벤트에서 뺄 수 있어. 특별한 이벤트. 내놈추할까? 보물상자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상자 확정이 있는데 상인을 보러 갈 이유가 있나? 해론 효과를 3이나 감소시킨다. 프리즘 빔.
전력. 얘는 진짜 방어도 잘 얻네. 근데 결국에 가시 없으면은 방어도 얻는 거 별 도움이 안 돼. 쉽지 않은. 임시 힘내나. 임시 민첩은 됐고. 아 잠깐만, 여기다가 에메랄드 박으면 바로 육민첩인가? 정보 중발호의 취침 시간은 다운폴 출시 이후 평균적으로 1시간 40분 늦었다. 가짜 뉴스입니다. 더 좋은 거 받고 싶은데. 루빅 폭발에는 보석 박는 순서가 중요할 것 같기는 함. 서순일 것 같은. 킹시방패로 가시 얻기 겁나 힘드네. 니깟 못하네. 경기 개꿀캣. 아, 가시방패 이득 보기 개 힘드네. 아유. 아니 가시방패인데 가시가 없다니까. 니값 좀. 망할 게임. 민첩이 이렇게 높은데 왜 막질 못해? 멜라틴 큐브 단장을 정지장에 넣습니다. 이드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카드였습니다. 상점색 이번 게임에서 처음 만나네.
옷 잡을 것 같은. 큰 힘이 필요하다. 오, 본방님. 이거 왜 이코냐? 근데 이거 이후 개빡치는데 이거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요 진짜 개빡치는데.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몸박 드러러러러 갑니다. 파싱. 이게 카드지. 아니 돈 주고 샀는데, 돈 주고 샀는데. 빵점 주인이 나한테 쓰레기를 팔았어. 쓰레기 같은 놈. 어디 갔냐? 응? 두 번 썼나? 뭐지? 너구나. 여있는 카드. 응, 터져봐. 아니, 편지 칼로 죽였네. 바리케이드 좀 주시겠습니까? 순했다. 응, 젤라틴 큐브야. 어? 알려.
몸박은 조금 아쉽긴 한데 못했다. 화상 3장 넣었네. 귀엽네. 끝은 네메시스. 아니 아크리드 없애잖아. 방어도가 20이면 계시를 사먹습니다. 펌탑 불편한 진실. 아클 미만잡. 이 아, 너무 많이 맞았네. 이제 잠도 못 자는데. 대수가 없었어요. 가시 많이 얻고 몸박 치고. 근데 몸박 얻고 나니까 가시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 카드 한 장을 사용할 때마다 만트라를 1 얻고 선 시작 시 5일 씁니다. 그러시던가. 장림하면 안 되는데 개인기가 터지네. 장림하면 미친 120들이야. 5까지 올렸다. 아니 보스가 120딜 박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뭐 달팽이 정도면 그 정도 박나?
정권 수양 워저팩. 강림의 정권 수양 쓰는 워저팩. 강림이 허접함이 증명되었다. 아, 돌이 뭐야? 돌이 어이없네. 말설건 못 쓴다. 아이 미친. 아이 드리버 저거밖에 안 들어가. 120딜. 개 무섭네. 무서워서 죽여버림. 오래어서 오고. 이거 다 태워 필요 없어. 귀신들님이 지워주었다. 바꿨어. 이펙트부터 잘라야 되나? 일단 가시. 이펙트 죽이면 버퍼 받으니까 디펙터 죽이자. 와처는 활력 주고. 버밋은 강인함이랑 취약 주네. 아 이거 실수했다. 버프는 너무 어렵고. 지금 민첩 모르는 것처럼 힘도 올렸어야 했는데. 아 버퍼 개빡친다. 야 버퍼 치워. 뭐야 저거 안 치워?
버퍼 내려놓으라고. 나만 봐도 다운폴 액트4 너무 세다. 쟤네들이 상방보다 센다 하면은 잘 모르겠네 그거는. 상방이 센가 저것들이 센가. 몸박이 영코간이라서 은근히 쓰기가 까다롭네. 버퍼 내더라 디펙트 노마. 성장형 민첩은 달달하긴 해. 달달하긴 한데. 활력 받았다. 루비안 장치. 예시들이 달달한데 보스가 심장이 아니라 니오우라서. 심장이었으면 깨시에 정신 못 차렸지. 점심이 아니라 복제. 이거 당연히 보석도 복제되겠지? 야 보석 내놔. 굿. 3장 뽑습니다. 가능. 한 턴의 비용이 0인 카드를 3번 사용하면 에너지를 얻고 한 장을 뽑습니다. 이거 한 번만인가? 계속인가? 기속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세 장 뽑습니다. 미쳤고. 몸박 강화할까? 지금 몸박을 못 써서 계속 템포 밀리는데. 캐릭 특성입니다. 아 이거 안 봤네. 카드를 13장 사용할 때마다 힘을 이었습니다. 저주를 섞어 넣을 때 공허도 한 장 섞습니다. 네, 미신 디펙트스. 내 카드를 한 장 사용할 때마다 만트라를 얻습니다. 턴 시작 시 5일 씁니다. 만트라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모두 휘발. 웅크릭이 휘발이면은 이득이지. 한 턴에 비용이 0인 카드를 3번 사용하면 에너지를 업고 한 장을 뽑습니다. 금거 온다. 저거 여러 번 발동되네. 이겼다 이거는. 아니 0코를 3장만 쓰면 에너지를 준다고? 아니 여러 번 발동 안되네. 실망. 빠른 실망. 아무튼 내가 이긴. 프리즘 장벽이 핵심인데 안 나왔네. 오, 미쳤다. 강림하면 못 막으니까 강림시키면 안 되나? 강림시키면은 180딜이니까 뒤지겠네. 강림이 아니라고요? 그러네, 힘10이네. 그래도 힘10이어도 그것도 빡센 것 같은데. 이번 턴에 때리고 다음 턴에 잡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겼다. 올해 어저픽. 버섯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버섯은 아닌 것 같고. 자, 니오 오질락의 세네. 미저. 허접획. 아무튼 나한테 지면 허접임. 아무튼 내가 이김. 상태 이상 태우는 저거 파워카드 거의 필수인데. 저주 태우는 거. 그러니까 저주 집어넣어. 이거
되게 잘 풀린 것 같은데도 진짜 힘들게 이겼다. 빵빵이 올해 컷 히히 카드 되게 잘 나와서 엄청 잘 풀린 것 같은데.